에이핑크 다이어리 시작합니다. 샤르네. 겨모 아스모 이따이노 아노 나은씨 어디에요? 먼지가 많아서 리허설 땐 마스크를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목이 나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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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좋아 헌터니 스키요. 왜 좋아 좋아가 한국어냐면 일본어를 했을 때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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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터 스키 스키요 도시요. 공무원보다 직업이 안정적. 마지막 콘서트 갑시다. 이름을 받았느냐. 설정에서 뿌리시면 안 돼요 고객님. 뭐요? 리더 고객님이 설정샷으로 뿌리셨어. 남주는 자석 붙이실게요. 무릎에 자석 박아줄까 봐. 인형들의 색칠분분. 빨간 부분을 만들겠어. 난 연두가 된 기념으로 연두색 머리를 실어보고 싶어. 연두해요 연두해요. 인형인 줄 알았죠? 뿅! 마네킹인 줄 알았죠? 공주님 같죠? 맞아요. 공주님이에요. 스트레스 굿즈래요. 스트레스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느낌 이상해. 어머, 어, 귀엽다. 이 새끼. 오, 나와 임마. 스트레스 풀는 인형이야. 선적침, 선적침. 이거 하면 스트레스 더 받아요. 선적침. 애꿎은 네가 문 잘못 씻겠니? 사랑해줘야지. 오늘부터 내 남자친구 해라. 이름도 지어줘야겠다. 뭘로 지어줄까요, 이름을? 보라색이니까. 보. 보. 보 괜찮다. 보야. 민주쌤 어디야? 보. 저기로 가. 어, 신사다워. 이렇게 있어. 앉아있다. 여기 앉아있다. 내 남자친구야. 이름이 보야. 보래. 어떻게 누르는지 아프지 마요. 머리 잡자. 아, 어떡해. 기다려 하자. 기다려. 역시 에이핑크는 하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끝나자. 역시 에이핑크는 하나다. 너 구질구질하게 왜 자꾸 그래. 쿨하게 헤어진다. 흥! 흥! 칩뿡!
입술이 너무 진해서 붙였어. 발렸어. 볼까? 안 먹는데 그냥 나오는데. 그래도 빨개. 그래도 진하지만 두 개로 만족할래. 또 지나가던 사람들 보고 대박이구만. 한국에서 콘서트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일본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한국 팬분들께서도 몇 분께서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깜짝 놀랐는데 역시. 역시 すごい. 아까는 솔직히 리허설할 때는 팬석이 완전 텅텅 비었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힘이 조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팬들 들어오는 거 봤거든요. 조금씩 힘이 나더라고. 갑자기 허벅지 아프는데. 귀신 같아. 아, 귀신 같아. 내 코감정 내 코감정 아이 내 코감정 내 코감정 아이. 나 혼자 찍어야지. 저는 노란 꽃 붙였어요. 갔다 올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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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핑크 여신 모드 창착! 저는 혼자서 롯봉기 동키호텔을 가고 있어요. 사실은 초롱 언니가 같이 가기로 했는데 피곤하다고 배신했어요. 그래서 봄이 혼자서 쇼핑을 하기로 합니다. 과연 동키호텔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귀여운 걸 봤는데요. 짠 게 없죠. 짠 게 없죠. 애기들 도시락. 피카츄! 도라이몽. 나도 사실 이런 거, 코스프레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 귀엽잖아. 그쵸? 하나 살까? 한 걸 제가 바로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혼자 나와서 뭐하는 거냐. 이상하게 쳐다봐요. 이렇게 하고
좀 이따가 멤버들 놀래키지. 먹어요? 놀래켜지. 이거 쓰면 진짜 창피할 일도 없겠다. 그쵸? 돌아다 완전 그냥 막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죽었어. 나 혼자 할로윈데이. 봄이 혼자 할로윈데이.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짱이래요. 일본에서 할로윈데이 하고 싶어. 안녕하세요. 지금은 일본 투어를 우선 끝내고 호텔에 왔어요. 저 누구게요? 모르겠죠. 지친 피부를 위해 제 원숭이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요즘 저를 굉장히 위로해주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짜잔. 노래해주는 원숭이. 노래했네. 노래. 애초에 싹을 자르는 남주야. 멋있습니다. 그러고 그러셨는데 아, 실패했습니다. 보지도 않고 뭐 아무렇대요. 아, 형, 잘 자요. 아, 잘 자요. 수고하셨어. 네. 안녕하세요, 에이핑크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에이핑크의 일본 투어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나고야를 나고야를 시작으로 여러 도시를 돌았었는데 진짜 가는 곳마다 저희 팬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환영을 해주셔서 저희도 힘내서 공연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어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팬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투어를 할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아리가또 고자이마시타. 감사합니다. 저희한테 엄청난 좋은 네. 추억과 또 경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중한 경험? 네, 소중한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진짜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 할 수 있는 에이핑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게 또 에이핑크 다이어리 아. 마지막이라죠? 아, 진짜요? 아니야, 에이핑크 다이어리 안 끝나. 그러니까 에이핑크 다이어리의 마지막 부분이라죠? 아, 맞네. 아. 마지막 도지. 마지막. 맞네. 한국어는 일본어 같이 하는 재주가 있네. 진짜 저희 투어 들면서 진짜 나가는 또 드라마가 있는데 네. 진짜 수고 많았고 다들 앞으로도 더 좋은 무대 할 수 있도록 고맙다. 야! 더 위로할 때 에이핑크 사랑해요. 우리 또 나가면서 마지막 마무리 지어요. 우리 맨날 이거잖아요. 그거 하열이 뭐야? 오오 섹시 섹시. 아 나 뭐야 혼나서. 이번 방송이나서 사이좀 맞게 호텔이 아리가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이스테리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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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요. 아웃사이 고민 뭐예요? 뭐? 키스테크도 사또 한놈이나서 아저씨가 혼돈이 아이시테루요?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안녕! 저분도 부담되는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접어 더 접어. 여기도 찍어주세요. 이만 발등. 끝이에요.